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헌터! 황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서해로 왔습니다. 해루질을 하려고 서해로 왔는데, 오늘 할 거는 일반 해루질이 아니라 대결구도 해루질, 해루질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일단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한 유튜버 알찬성민입니다. 알찬성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왜 은퇴하셨죠? 아, 그냥 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접었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망형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게스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던지는 엄마 채널 딸피디입니다. 던지는 엄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베스트 낚시를 한번 같이 했었어요. 근데 약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던지는 엄마 채널에서 항상 마스크를 끼고 나오셨는데 오늘 이 해루질 영상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미인이셔가지고 마스크 벗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 절지 마세요. 잘하시는데? 그리고 또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피디님 모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기 나연서 피디님처럼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아주 유명한 PD인데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루랄링구입니다. 자, 오늘 저희 루랄링구 은선이가 PD처럼 메인 MC를 해줄 거고요. 저희는 해루질 대결을 2대2로 할 건데 해루질 해보신 적 있나요? 처음이에요. 처음. 저도 처음입니다. 두 분이 처음입니다. 근데 저랑 까망형님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헌터팡 팀 까망형 팀 해서 2대2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하시고 이기신 분이 이 사람이랑 팀마기 칠타하는 사람 머리를 세게 쳐주시면 돼요. 좋죠? 아니야, 안 좋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아, 내면 네, 지금 거 가위바위보. 남자는 주먹인데. 언제쯤 얘기를. 꼰대 다 꼰대. 아, 내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 우와. 잘 맞네 둘이. 뭐야? 아, 둘이 뽀뽀해 팀이다. 뽀뽀. PD님 아. MC 록같이 보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왕게임 아닙니다. 가위바위보. 야, 세게 내리쳐주세요, 세게. 그리고 맞은 사람은 바로 카메라 보고 이상한 표정 짓기. 저기 PD님 이렇게 진짜. 가지고 땡 이렇게. 죄송한데 카메라 이게 열로 가지고 있으셔야죠. 카메라를 돌리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단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화면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PD님 선택해주세요. 와, 나랑 팀할 줄 알았는데. 와, 왜? 왜? 아니 어쨌든 손이 너무 커지더라고. 내가 손을 잘못 봤었나? 분명히 작으셨는데. 자, 테리님 선택. 좋습니다. 좋아요. 저랑 테리님 팀, 까망님이랑 성민님이 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룰을 알려주세요. 오늘 대결은 총 3라운드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15분 동안 먹을 수 있는 생물을 가장 많이 가져온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입수 대결. 현재 시각 12시 59분이니까 1시 15분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드리님 빨리 바닥을 잘 봐요. 드리님 바닥을 잘 봐. 바닥을 잘 봐. 오케이 나이스. 안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뭔데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한 마리 드리님 뭐 잡았어요? 걔 잘해 야광이야 이거? 아니야 그거 잡지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광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버려 자 드리님 가자 헬스티다 가자 가자. 아이씨 뭘 쏘는 거야. 뭐 그렇지 걔예요 걔. 이거 계속 잡아도 뭐야? 돼요? 잡아도 돼 치게 쏙. 테리님 나이스인데? 테리님 파지마 정신 차려. 걔 진짜 잘 잡네. 여기 있잖아 괜찮아. 그렇게 세게 안 잡아도 돼. 오케이 치게 다 넣어줄게요. 이거 진짜 신기해. 뭐가 신기해요? 알았어. 걔는 공격하지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이렇게 뽑아보세요. 뿌리 잡고 뽑아야 돼요. 그렇죠. 물 나가. 이게 뭐예요? 물 쏴. 뭐 잡아? 저기다 치게. 와, 쟤네 개쩌는데? 야, 장난 아니야. 기계야. 기계 잡아. 야, 장난 아니야. 야, 나! 나 여자라고 안 봐줘. 뭐 물렸어요? 집게로 무는데요? 조심. 뭐야? 치게. 한번 나도 보여. 안 돼. 싫어. 뺏을 거잖아. 꽃게다. 주운 거. 아, 이 꽃게가 지금 들어오는구나. 와, 씨. 꽃게. 좋아, 도망가. 예, 7개 한 마리. 오케이, 나이스. 7개. 물리는 거 싫어하거든, 저. 시키는 거 봐봐. 나이스, 잡았다. 오케이. 뭐야? 아, 이 사람들이 이거. 뺏어야 돼. 여기. 뺏어. 쟤네, 안 돼! 뺏어.
들리 안 돼! 들리 안 돼! 아, 내가 안 그랬다! 아, 내가 안 그랬어! 스스로 넘어진 거야! 타이. 피디님, 어떻게 된 건가요? 와, 이건 좀 심하다. 보험사 불러. 야, 이거 뭐야?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야. 저로 인해서 넘어졌으니까 저 대신 입수. 제가 왜 입수를 해요? 오케이, 분열. 8분 남았습니다. 8분. 우와. 우와, 대리님 대박. 이게 아이고. 최대로 크면 몇 센치까지 커요? 이게 거의 다 큰 거예요. 와, 저도 한번 구경은 할 수 있잖아요, 구경. 진짜 구경? 구경. 오케이. 와, 형님 이거 봐요. 완전 커 사이즈. 우와. 아니, 왜 야. 와, 여기 조개. 대리님 조개. 안 낚여? 와. 와, 이거 봐봐, 선인자. 와, 미쳤죠, 이거? 얘는 네, 저 네. 와. 아, 지가 축축한데? 아니. 또 잡았다! 어, 뭐야? 탈피. 아유. 탈피게. 탈피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냅둬야 돼요. 아! 이거! 와! 잠깐만, 타임! 피디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5분 남았습니다. 네! 피디 쓸게 내 편 안 들어주네? 어, 여기 뭐야? 물이 나오네, 막? 어, 물 나오네, 그러네? 여기 한번 파주세요. 조종수였네. 뭐가 있나요? 오케이, 포인트 이동! 어, 이거 조개 아니야? 어디? 이거? 야, 형 봤다? 형 잡을게. 뭔데? 제가 늘 말하지만 까마귀는 과장이 많습니다. 도와드릴게. 거짓말 안 해. 그렇지. 테리님, 팅킬. 테리님, 팅킬. 오케이! 아, 잠깐, 타임!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마귀님, 경고하겠습니다, 경고. 이게 경고야? 야, 이게 경고면 뭔데? 사람 하나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3분 남았습니다. 야, 빨리. 테리님, 한번 돌아봐요. 지금 1라운드 얼굴 맞아요? 형님 이건 뭐예요? 이거 말미잘. 그거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안에 손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아,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독이 있어요. 어, 잡아봐. 이거 낙지. 뭔데? 낙지나 개까지 같아. 아니야 개까지 아니야. 다른 구멍 있어야 돼요. 이거 뭐야? 개구리다. 개구리죠? 어 맞아. 잡아. 그렇지. 나이스. 우와 나이스. 1라운드라서 다행이네. 와 씨. 여기다 넣어. 야, 나이스 개불. 뭐야, 씨! 아무런 척해. 여기다 넣었어, 조가처럼. 진짜 자연스러웠어. 나 진짜 속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그래, 1분. 두 마리만. 그거 뭐예요? 오, 소라기. 소라기는 못 먹잖아. 일단 넣어. 소라라고 우기면 돼요. 그게 우겨서요? 무력 쓰면 돼요. 잠깐만, 조개. 살았어? 오, 살았다. 어, 살았어. 살았어. 자, 15분. 야, 우리 잡은 거 봐봐. 끝났어. 이거 뭐야? 우리 개불 있다고? 내 거잖아! 먼저 하나씩 넣어주세요. 네, 어, 잠시만요. 어. 솔직히 뚱뚱하죠, 원래. 자, 한 마리씩 넣어주세요. 하나! 편지. 나이씨. 아이씨, 아, 이거 뭐야? 아, 잠깐만. 피디님, 이거 뭡니까? 아, 이거 한 마디 세게 해주시죠. 야이씨.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소라게요. 소라게 먹어봤죠? 너무 작아. 야만이. 우리 두 개 더. 테린이 하나 더 넣고. 네, 이렇게. 오케이. 두 개. 뭐야? 왜 홀수야? 정신 차려야 돼요, 테린이. 다섯. 저거 내 건데, 저거. 씨. 노란 딱지 걸릴 것 같은데. 일곱. 아, 손이 느려. 아, 따다다다다.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야, 씨. 아, 이거는 생물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저 그거 으깨가지고 뼈가 안 좋을 때 좋습니다. 자주 먹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오케이, 육수로. 와, 이거 합격이라고요? 합격하겠습니다. 합격, 오케이. 씨알럼이네. 어우, 죄송해요. 그래, 오케이. 8, 10. 이제 없어요, 테리님? 이야. 아, 일로와. 진짜야? 어, 진짜 찐이야. 봐봐. 찐이야. 캐스터넷 치고 있잖아요. 캐스터넷가 비교하고 있네. 그거 부시는 거예요, 형님. 열면 이제 죽어요. 죽을라고. 이거 살아있는 건 살아있죠, 찐. 인정. 근데 이거 해감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거 방생해요. 그럼 이거는, 형님. 갈아야 되니까. 16. 17. 마리째 있으신가요? 예. 네, 네. 이거 뭐해, 씨. 임기응변 개쩌네. 저희도 몇 마리 더 남았어요? 아, 됐어. 우와, 나이스. 이번 대결의 승자는 빵이 팀. 예스. 벌칙으로는요. 벌칙이 뭐죠? 벌칙이 있어서? 그런 말 없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나 벌칙 있었으면 안 왔지. 그러면 MC를 보셨어야지. 아, MC를 봤어야지. 벌칙 뭡니까? 여기에 뻘이 많으니까 얼굴에 뻘 붙이기. 둘 중 한 명만 가위바위보 하시죠, 그럼. 아, 둘 다 해야지, 팀인데. 아니야, 가위바위보. 난 그냥 묵 낼게요. 처음 왔으니까. 네. 성민님은 뭐 내실 거예요? 묵 내주신다니까 저도 남자답게 저도 묵으로 하겠습니다. 어? 저는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 남의 친구 가위바위보.
아주 제자를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지금 이거 가위바위보. 이야! 살았다. 진혁은 제가 봤을 때 대리님이 묻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리님이 너무 많이 당했어. 복수를 해야 돼. 내가 뭘 했다고? 대리님 왔다. 복수할 기회가 왔어. 와, 나. 자, 하나, 둘, 셋. 예, 좋아. 아, 여기 저 인중에 이런 데가 좋거든요, 형님. 형님 피부 이제 노하우를 다. 아유. 요즘 피부과 다니신다던데. 요새 성형외과 많이 다니신다고, 형님. 자, 두 번째 대결은 잡아온 생물의 키로수가 가장 높은 팀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가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무거운 거 하면 되겠네. 시작! 뭐야? 갈아칠 수 있을 것 같아. 뭘요? 선인장 같은 것도 넣고. 아니 형님. 알포인트 같다, 형님. 멋있어요. 알포인트 같아. 이번에 여러분들 7개 많이 잡았으니까는 웬만하면 새로운 거를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를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7개 빼래요. 아, 7개 빼래요? 아, 7개. 아, 안 되겠다. 7개 넣어야겠다. 진흙도 넣었어. 진흙도. 꼭해봐. 살아있는 것처럼 돼 있어. 죽었는데? 아니야. 살았잖아. 금어기예요, 금어기. 금어기는 잡으면 안 되는 식이에요. 그래? 근데 이거 살아있네. 살아있는 거 여기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근데 얘는 내일 죽을 거예요. 왜요? 지금 상태 너무 안 좋아.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뭐야? 뭐야? 죽은 거 잡아서 먹는 거는 금지체장 아닌가요? 괜찮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요? 나락은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네가 MC 뭐든가 여기 서서 내가 거기 서 있을게. 방생할게요. 일로 와요. 잠시만. 불법적인 행동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대리님? 아니. 아니, 같은 팀 다 싸버려, 그냥. 성민님, 눈에 그거 지금 뭐 있어요? 뭐야? 야, 이거 먹는 거다. 민칭이. 이거 먹을 민칭이. 수 있지?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1g도 안 나가겠다. 8분 남았습니다. 와, 뭐야? 나오겠다. 오케이. 나왔다. 나왔어. 여기 나오겠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잖아. 나왔어? 어딨어? 나왔어. 이쪽에 한다, 갔다. 우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게. 아유, 고맙습니다. 설명 좀 해줘야지. 자, 이 개까지라고 하는 건데, 서해에서 많이 먹어요. 쏘기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개까지고, 지금 저를 공격하잖아요. 사마귀처럼 사냥을 해서 먹는 거예요. 원래 얘네가 생활을 할 때. 물리면 아파요, 이거? 꼬리가 살짝 한번 찔려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 따가워요. 썸이 나오면 꼬리 살짝 한번 만져보세요. 엄청 삐죽하죠? 만져보세요. 저 같은 팀킬 안 합니다. 뿅! 자, 요건 매너 하겠습니다. 나이스 매너! 역시 개싸가지 없네. 이런 구멍도 여기랑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나왔다. 나왔어요. 우와! 나왔죠?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딱총새우. 딱총새우인데 엄청 크다. 손 대면 조심해야 돼. 이게 딱총새우라서 빵! 뭐야, 틴킬한다, 틴킬해.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먹기 애매해요. 근데 딱총새우 저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이것도 화동을 이용해서 사냥해서 먹어요. 집게도 양쪽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꽁! 얘는 방생. 그래, 그 구멍 크다. 어디랑, 저기 여기도 있어. 계속 눌러. 그렇게 눌러. 그렇지. 펌프 질래. 그렇지. 계속 눌러. 나왔다. 어디? 어디 존나 큰데. 아, 진짜 컸는데. 아, 진짜로? 너무 아깝다. 테리, 근데 그런 구멍이에요. 뭔지 알죠? 다른 구멍에서 무조건 물이 나와야 돼. 아, 테리, 발이. 개까지. 어디? 테리 거다. 잡아요, 형님. 이거 테리님 한 거예요. 이거죠? 이거죠? 내놔. 야! 아, 형님. 아니지. 이거는 내가 한 거지, 뭔 소리야. 우와. 대리 한번 잡아보세요. 조심히 잡아야 돼. 꼬리를 말아서 찌르니까. 대리 너무 겁이 없는데? 오케이. 그렇게. 이야. 슈베르? 그렇지. 들어가. 조심. 아, 내 엉덩이. 내 엉덩이. 내가 넣어줄게. 힙하셔. 완전 양아치구만. 진짜 양아치가 따로 없네. 찌다. 대리님, 일로 와. 빨리, 여기 무조건이야. 나오면 바로 잡아요. 와, 무조건 나오는데, 이거? 나와. 뜨거. 그렇지, 잡고 있어. 놓으세요. 어디서 밑장 빼기야. 아야, 오한마 가져와라. 아니, 지금 대치 중인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나와줘. 오케이, 꼬리 잡아. 나이스. 아하, 또 반칙 쓰네, 이 사람. 우와, 사이즈 봐. 이야, 와, 추베르? 와, 형님, 100% 나왔어. 계속해야 돼. 아, 18. 계속해야 돼요. 조개 문신했어요. 야, 카메라 꺼봐. 여러분, 15분 끝났습니다. 자, 무게 한번 재봅시다. 근데 생각 없이 왔는데 진짜 멀리 왔네. 맞아요, 진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무게를 잴 건데 까망현이가 먼저. 자, 보겠습니다. 0.12. 나 이거 하나 안 넣었어. 넣어. 넣으세요. 아, 뜨거.
0.1리 저희 거 0.1 70g 잡았어요 저희. 아, 네, 걔까지 다 가져갔어 저쪽에서. 손가락 욕 한번 해주세요. 야 끝나고 남아라. 이번 벌칙은 물사대기 한 대 맞은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대리님. 에? 형이 너무 성급해요. 아예 진흙은 다쳐요. 와 진짜. 쓰레기. 자 이거는 제가 맡겠습니다. 대리 오늘 화장도 하셨고 오늘 또 얼공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새끼 멋있는 척 하려고 가위바위보 하세요. 뒤질라고 씨. 진행 잘한다. 진행 잘한다. 맛있다 진행. 뭐 낼 거예요? 가위요. 저는 무기요. 그러면 빵이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냈잖아요 피디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코 막아 돼요? 코 막아, 코 막아. 하나, 둘! 존나 못생겼다. 아, 얼굴 닦아라야. 아, 저게. 괜찮냐? 아, 진짜. 아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비 한 쪽에 먹먹거리거든요. 지금 여기 뭐 흘릴 것 같은데 그게 물이 아니라 피일 것 같아요. 오 방금 나왔어. 물 나왔지. 피는 안 나왔어? 진짜 다행이다. 고소할 뻔했네. 근데 이거 한번 영상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재미없게 나왔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대결. 마지막은 다양한 생물을 잡아오는 게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과제를 두 마리를 잡았다. 그거 한 마리로 치겠습니다. 지금 52분이니까 2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뽑아 끊어. 원래 이렇게 끊어져. 죽였어. 헐. 죽이면 어떡해요? 헐 느레기. 편집해주세요. 오 이게 민챙이. 여기 한 종류. 오 여기 있다. 야 외계인한테 여기 있어. 오. 까만 이거 한번 뽑아주세요. 이게 외계인한테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자, 뽑을 수 있어요? 와 힘 주고 있어 지금. 와 나 보세요 흔히. 너무 이렇게 들어가. 이게 뽑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한 1m 정도 돼요. 아 진짜로 쭉 이렇게 돼요. 죄송한데 귀가 계속 먹먹해요. 저 PD님 본분을 찾. PD님 야 나왔다. 나왔어. 잡아. 잡았어요? 어디? 잡았어? 뭐야? 망둥어! 망둥어 사이즈. 우와 사이즈 좋다. 와 피디님 하이파이브. 와 나이스. 어 뭐야 이 진짜.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너 진짜 반응진이었다 진. 이거 뭐야 이거. 안테나 뽑아보자. 수직으로 당겨야 돼 무조건. 한 명 더 들어와. 한 명 더 밑에 더 밌에. 오케이 한 명 더 한 명 더 밑에. 와 아, 끊었어. 이거를 옛날에는 창으로 썼다고 해요. 이거를요? 역시 정민님은 작을 안 해. 안 믿잖아. 근데 봐봐 테리님 눈 벌써 뒤집어져가지고. 이거를요? 낙지상상이? 옛날에 창으로 썼대요. 뭐야 씨. 와 망둥어가 많네 여기. 와 보여주세요. 우와 망둥어가 많네. 니는 잡았잖아 어차피. 아 맞다 바보야, 우리 그럼 방생해. 알라라라라 들어가 숨어. 이거 발로 넣어보세요. 어디야? 여기다. 쭉쭉 나와. 그렇지 더세게 더 빨리. 아 뭐야 여기다 여기 트림이 잡아. 어, 잡아야 돼. 어 저기 잡아. 어 거기 여기. 해까지. 아따가 어디 있어? 여기. 어, 잡아. 아따가. 잡아. 나이스. 엄청 커. 오케이. 와. 절단 쇼크. 나이스. 어 진짜 트림이 파이팅 너무 좋아. 그리고 안 무서워해. 저기. 나왔다. 잡아. 나왔다. 형 손민 잡아. 질렀어. 빨리 오케이. 잡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 손이 몇 개가 오는 거야.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야 그래 알아 이제 대리. 그렇지. 안돼. 어우 발이 진짜 안 빠진다. 우와 망둥어 진짜 크다. 우와 미쳤어. 이건 잡아서 먹어야지. 와! 아이제! 예! 가만있어. 들어왔어? 아이제! 야, 얘 이빨 봐라. 이거 망둥어 물리면 안 돼요. 망둥어도 이빨 있어요? 이빨 있죠. 한번 입 벌려보세요. 잠깐. 라가리 벌려? 진짜 겁없지. 뽀뽀 가능? 뽀뽀하면 뭐 해주실래요? 뽀뽀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닮았어요. 죄송해요. 눈이 왜 이렇게 겁 무섭게. 아, 애기. 어, 망둥어 새끼다. 대리님! 얼굴 많이 상했어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외계인 엄청 많이 튀어나왔어. 어디? 우와 이거 다 같이 또 팀 한번 해볼까요? 까! 방! 알! 태! 그렇지. 너무 세게 때리기라 틀어진가? 직각으로 해야 돼, 직각으로. 아! 이거 찌르세요. 뭐야?
뭐야? 피디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피디님, 피디님 너무. 경고해요. 혼자 도전? 천천히 직각으로 뽑아야 돼요. 어때요? 괜찮아요? 제 콧구멍 잘 나오나요? 그래, 차라리 이렇게 가자. 포기, 포기. 포기, 포기, 포기. 안. 와, 힘이 야. 너무 세죠? 둘이 뭐 했어요? 뭘 수근수근 손가락질 이쪽으로 하면서 둘이 작당모의 한 것 같은데. 잘생겼다고. 야, 잘생겼다. 아이, 귀여워. 야, 뭐야? 소라야, 소라. 우와! 미쳤다! 주먹 소라! 살아있는. 우와! 우와, 야! 나 생물 유튜버잖아. 피디님! 야, 짱이야. 아우, 귀여워. 아이씨! 야, 야, 야. 아무리 형이 편하게 해줘도 임마. 아, 농담이지, 농담. 농담이잖아, 농담. 아이씨. 지금 소라 금어기 아니에요, 근데? 참소라는 금어기 없어요. 금어기 없어요? 따로 없어요. 와, 여기서 이런 소라 시즌 아니면 잘 못 잡는데. 여자, 근데 이거 누구 거야? 까망 형님 거. 뭐야? 이야, 이씨. 야, 뭐야, 맞네. 오케이, 소라, 우리 퉁. 자,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대결 다들 고생하셨고, 조가 한번 보시죠. 뭐, 보여요, 형님?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우리 뭘로 싸운 거예요, 도대체? 아, 이거 좀 봐주세요. 어디가 어딘지 한번 봐주세요. 자, 저희는 민챙이, 소라, 개까지. 7개, 네 종류. 저기 가겠습니다. 뭐, 그냥 이겼지? 와, 뭐야? 와, 많다, 많다. 우리 망둥은 어디 갔지? 가져갔네. 도망갔네. 야, 이 안 보이는 놈아. 사이즈 괜찮다. 심지어 아까 망둥을 잡은 거 내가 빼가지고 여기다 넣어. 둘이 뭐 했어요? 저희가 이겼죠? 까랑팀의 승리! 예! 자, 태린님이 졌습니다. 아, 아쉽네요. 어쩔 수 없이. 아까 전에 호황이가 물사대기를 맞았으니까 팀원인데 한번 맞으셔야죠. 벌칙이 뭐예요? 바로! 얼굴에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고 나서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저희가 이거 잡은 거로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 태린님이 라면을 사와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들어가서? 그렇죠. 예! 괜찮으시죠? 아, 알겠습니다. 자, 태림님이 뒤 돌아가시면은 저희 그린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이거 획 제한 수 없나요? 죄송한데 획을 긋는데 안 그려져요. 땀 때문에 안 나와요. PD님도 지금 하고 싶다고 아까 지능 묻혀가지고 빠졌다고 하거든요. 뭐야 이거. 자, 다 준비됐습니다. 태림님 하나 둘 셋 하면 돌아오세요. 하나 둘 셋. 예뻐. 뒤엔 많이 오겠는데? 아, 진짜 예뻐. 저 셀카 모드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일단 편의점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죠. 지금 뭐 저희 장난치는 것 같아요? 화나서? 자, 바로 편의점으로 가보도록 하고 저희 조가는 개까제들만 챙겨가가지고 라면 끓여서 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여러분, 편의점 왔습니다. 마지막 미션 수행이에요, 드디어. 뭐 사와야 되죠? 라면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알바생분 한 분만 얼굴 좀. 아, 롯데다, 진짜. 왜? 젊은 남자예요? 네. 너무 좋다. 화이팅! 아, 문 닫으시나요? 빨리, 조금만. 주목 받았다. 문 닫으시나요 했을 때 닫는다고 하면 뒤질 것 같아가지고. 열어둘게요. 아, 이게 아니라 원래 닫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문 열리고 아. 사람 보더니 갑자기 불을 끄더라고요. 고개를 못 드시네. 어, 무슨 얘기였다. 무슨 얘기. 머리를 왜 정리하는 거야. 빨리 나가야 돼.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숙소로 가서 먹어볼게요. 라삭라삭. 자, 그럼 이제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 워터야! 팀! 파이어! 개까지! 라면! 자, 어서오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이야! 멋있겠다, 맛있겠다. 짱 한번 할까요, 저희?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드시오, 드시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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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배우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지 관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출발! 공익 배우셨구나. 와. 와, 이거 신라면 아니야. 뭔데 이거? 이거는 라면이 아니야. 약이야, 약. 어우. 나 미쳐. 이게 아까 그 살아있던 게예요? 맞아요. 이 밑에 쪽을 먹는 거예요.
이 밑에 쪽을 네, 그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뜯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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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네, 아니 아니 오 잘 따네. 오 어 뭐야 오 이거 아씨 여기 발을 많이 내는데요. 아니, 오! 어, 드셔보세요. 와, 살이 보라색 빛이 보라색, 어, 보라색이 나요. 익으면. 왜요? 원래 갑각류들은 빨간색이 되는데 얘는 보랏빛을 띄어요. 독 아니에요? 드셔보세요. 슈베르? 맛있죠? 엄청 맛있어요. 찐으로? 어, 찐으로 맛있어요. 이거는 약간 뭐, 동남아 이런 데서는 랍스타 취급해요. 근데 두 분 페루지 오늘 처음 해보셨는데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까망형님 덕분에 약간 이쪽으로 맛을 보게 됐는데. 근데 어쩌다가 까망형이랑 연락해서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두드렸어요. 아 연락을? 네. 원리 쪽으로 너무 관심이 있고 그런 캐릭터 받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약간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특이사항이요? 동생분이 되게 유명하신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동생이 예나라고 어. 아이즈원 데뷔해서 지금 솔로로 열심히 했어요. 이야 아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업텐이신데. 근데 원래 아. 그 계속 잡으러 다니고 형님이랑 같이 찍고 컨텐츠 막 올릴 때 실제로 엄청 부러워했어요. 어. 왜 안 데리고 왔냐고. 어. 어이 그러는데 오 혹시 그러면 그 영상에 출연하실 전화 지금 바로 연결. 아 지금 메시지야 미친놈아. 근데 네. 훨씬 먼저 데뷔를 했단 말이야 동생보다.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끌어준 거야. 아. 진짜 대단해. 끌어준 건 아니고요 알아서 잘 가던데요. 부모님도 끼가 있으시죠? 끼는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 숨 카는 걸 거예요 분명히. 지금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계시다고. 아 제보가 들어왔나요? 태리님 어땠어요? 아이고 얼굴 보니까 너무 죄송하네. 끼까지 먹고 지금 또 가고 싶어요. 아 진짜 근데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진짜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겁이 없어요 일단. 저희 남자애들은 다 걔한테 물릴까봐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 진짜 덥석덥석 그냥 진짜 안 무섭나? 물리는 거에 대한 겁이 없어요. 뭐 죽게야 하겠어요? 와 이거는 진짜 닮아야 돼. 까마귀도 물리는 거 싫어서 아까 개까지 잡을 때 한 여섯 번 찌르더라고. 계속 저한테 선배 빨리 선배 선배 여기 구멍 여기 뭐 나온다. 지금 밟는 거 하고 잡는 거 선배님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만났을 때 저보다 형님일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귀엽던데? 오늘 근데 진짜 너무 빡세긴 했어요. 이게 여러분 헤루즈를 원래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결구도로 해가지고 너무 뛰어다니게 되는데 걸맛에서 또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뭐 다들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어때요? 치킨 맛있어. 맛있죠? 맛있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맛있죠? 저도 조금만 까주시겠어요? 아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헤루즈 대결해가지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아 최고였어요. 다음에도 또 할 생각 있으신가요? 얼마든지 불러만 주시죠. 왜 성민님한테 대답을 하죠? 200%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도 또 헤루즈 대결이나 낚시 대결이나 뭐 이런 것도 더 해도 좋잖아요. 그런 걸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